흉노는 자기 말대로 뭐라냐면 탱그리 고도예요. 탱그리가 뭐죠? 탱그리. 예? 자, 우리 그 환단고기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TN이에요, TIN. 근데 이것이 우리말에 남아 있어요. 이게 뭐죠? 대가리야. 이걸 뭐라 그래요? 대가리잖아요. 왜?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무식한 말, 속어로 변했지만 아니에요. 탱글이에요. TN. 머리란 말이에요. 왜? 그게 탱글이거든. 그러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의 아들이야, 탱그리고도. 탱그리고도 선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양 옆에 비왕이 있어요. 그래서 우현왕, 좌현왕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무슨 체제하고 똑같죠? 우리나라 삼한 체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우가 있고 이렇게 좌우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좌우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만 그랬냐? 아니에요. 선비도 그래요. 선비도 보면은 이따 나중에 얘기했죠. 단석계가 딱 쓰는데 단석계는 중앙을 다스려요. 그다음에 좌부와 동부, 서부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정신체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1에서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좌현왕 우현왕 제도가 이게 좌현왕 우현왕이 여기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백제에도 나와요. 백제에 대륙백제, 그러니까 중국이 백제가 쳐들어가서 중국에 식민지를 건설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좌현왕 우현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제도 이 제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뭐그 고조선이 그냥 하나지. 근데 단재 선생님은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민족사학자들. 왜?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우리 사상 체계가 그런 걸. 근데 얘네들 사상 체계에서 나온 거 이게. 아까 설명드렸죠? 몽골은 뭐라 했어요? 3하고 7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도 남아있거든.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가서 찌그러뜨려갖고 하나로 만들다 보니까 조작하기가 쉽죠. 왜? 고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이렇게 해갖고 풀세트로 딱 떠다가 평양으로 딱 세팅을 시키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건 함부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얘네들 그 몽골 가서 이제 우리가 동몽골 아까 그 국경지대까지 갔거든요. 우리가 2박 3일 동안 갔는데 텐트 치고 잤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기가 들어갖고 죽는 줄 알았는데 쫙 하면서 그 같이 가이드해준 몽골 교수가 누구냐면 흉노사 세계 최고예요. 그 친구가 가면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나 흉노에 관심이 많은데 흉노 무덤 좀 보여줄래? 그랬더니 알았다고. 딱 가서 보여주더라고. 딱 보는데 돌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강 이렇게 조그마한 냇물이 하나 흘러요. 근데 이쪽은 양지바른데 저쪽은 산 밑에야. 근데 거기도 뭐가 볼록볼록해요. 그래서 야, 저건 뭐냐? 그랬더니 쟤네들은 배신자, 도망간 놈, 이런 놈은 저기다 묻은 거래. 그리고 얘네들을 파잖아요. 파면은 이렇게 뭐 옥이나 뭐 고급 재질로 거기다가 이렇게 보면 태양하고 달을 이렇게 일월을 같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패가. 근데 이제 제일 싸구려는 뭐냐면 나무에다 이렇게 그렸대요. 이렇게 발굴해 보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이게 보세요. 선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센터에. 이게 좌현왕이에요. 이게 우현왕이고. 여기 좌우가 또 있죠. 그죠?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휘도왕이라는 게, 요게 이제 우리하고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휘도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뭐죠? 소도예요, 소도. 예, 얘가 뭐냐면, 하늘에 저기 금인이 있다 그랬어요. 금으로 만든 사람, 금인. 예, 그 금인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소도에서.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천군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예. 자.